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오늘 오전에 미세먼지가 정말 대단했죠. 아니나 다를까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심했다고 합니다. 저까지 힘든데요.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세계의 태양입니다. 오늘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공기질이 세계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나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대기 오염 실태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 비주얼의 서울의 공기 품질 지수는 179, 1위 인도 뉴델리 187에 이은 2위입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하기로 유명한 중국의 베이징은 6위를 차지했는데요. 미세먼지 발원지인 중국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겁니다. 기류가 북서풍이었고 우리나라 공기가 정체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동안 사용해왔던 먼지의 구분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부유먼지로,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바꾸고 이 둘을 합쳐 흡입성 먼지로 부르겠다는 건데요. 누리꾼들은 부유먼지든 크리스토퍼 올리비아 먼지든 이름은 상관없으니 대책을 내놔라,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가 필수가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